바꾸고 두분도 바꾸시니까 요번 설명 들은 걸로 다음에 어디 가시든 간에 낚시 한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그럼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어쨌든 밑밥을 만드는 밑밥통이 있어야 돼요. 그냥 봉지에 가면서 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말하는 살림통이라고 해요. 살림통. 물고기를 살린다고 해서 이렇게 살림통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밑밥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날 이걸 다 미리 준비해 가거든요. 밑밥은 가서 마는 것도 있는데 조류에 따라서 내일 조류가 어차피 조금이라 거의 안 가요. 보시면 아까 보시면 일물 네. 네, 물대한 날치 한번 깔아보셨죠. 네. 네, 거기 보시면 차기도 뭐 가까운데 신청하시면 되는데 물이 거의 안 가니까 물이 안 가는 것에도 최대한 잡는 밑밥을 일단 배정을 했어요. 네, 어쨌든 다 생각을 하고서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밑밥도. 네, 지금 이게 밑밥통 요것도 좀 큰 게 있고 조금 작은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보통 요 정도 크기를 씁니다. 그리고 요게 몇 리터예요? 요게 45리터 거의 45리터 40리터 있고 45리터 있는데 좀 작은 거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짬낚 잘하는 사람들은 좀 작은 거 사셔도 되는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요 안에 그냥 쏙 들어가는 정도 하시면 제일 좋아요. 요거를 뭐 특별한 명칭 없는데 빠데라고 해요. 낚시는 네, 빠데 요거를 한쪽에 넣고 우유는 이제 여기다 비벼서 해야 되니까 빠데 필요한 게 있으니까 빠데가 하나 있어야 되고 크릴 커터기 네, 크릴 커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롭진 않아요. 그래도 크릴을 좀 짜갤 정도는 해야 돼서 이건 가급적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묵직한 게 좋아요. 가벼운 거는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거치대가 있어야 돼요. 낚싯대 거치대. 이게 해본 사람은 알지만 이거 한번 써본 사람은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써본 사람은 없어요. 한번 해보면 훨씬 편해요. 체비전 특히나 처음에 배우실 때 꼭 있으시기 편하실 거예요. 막 낚싯대 놓다 보면 다 기스나고 막 끊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요거는 이렇게 넓은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고 조여주고 가서 세팅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지금 세팅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조여주고 그리고 여기 크릴 미끼통은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요. 이걸 올려서 근데 바람이 불면 문제예요. 근데 바람이 안 불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허리 숙여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요게 뒤에 여기 앞에 요걸 풀러서 내가 편한 대로 옆에 낚시꾼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돌릴 수 있어요. 각도도 물이 빠지면 얘를 이렇게 좀 숙이고 물이 올라와 있으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 보관할 적엔 다 접혀요. 이렇게 접어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밑밥 주걱통 왜냐면 여기다 물을 넣고서 여기다가 안 그러면 잘 안 빠지니까 밑밥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주는 그 다음에 밑밥 갤 적에는 크릴부터 항상 넣어야 돼요. 크릴부터. 밑밥부터 막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또 잘 안 섞여요. 얘부터 하면. 그래서 항상 크릴부터 하는데 크릴은 여기다 놨네.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쓸 거는 놀이구레라는 밑밥. 밑밥의 종류가 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주도에선 잘 많아요. 그 이유는 이 밑밥이 엄청 중요해요. 같은 밑밥이 좋으면 물고기를 잡고 못 좋으면 못 잡을 정도고 이게 가까운 데 보면 5,000원이나 4,000원짜리 싸구려 밑밥 하는 그 제주도 네. 생활낚시꾼 옆에 네. 우리가 밑밥 뿌린다 뱅이가 이렇게 쏠려고 오는 게 보일 정도예요. 저기 있는 애들이 쑥 달려와요. 그래서 제가 가면 싫어요. 왜 우리 가서 옆에다 막 쳐도 피 안 줄라 줘도 옆에다 치면 어쩔 수 없이 향을 맡고 고기들이 저기 막 모여있다가 집어가 돼 있다가 이쪽으로 갈 정도로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V10 스페셜 요거는 놀이구레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놀이조법 그러니까 뱅에돔을 김으로 잡거든요. 김을 줄줄 말아서 저수온기 때 그때 쓰는 밑밥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보시면 김하고 파래가 엄청 많이 섞였어요. 그죠 밑밥 특징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그대로 좀 나오는데 입자 크기나 비중이나 원투성이나 확산성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항상 이 마르큐 제품 일본 제품인데
그러면 여기 입자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두 개를 섞는데 비중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 높을수록 무거운 바드입니다. 가볼까요? 그럼 비중이 당연히 보시기에도 그러죠. 비중이 좀 작죠. 그 다음에는 원투성, 그러니까 멀리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밑밥을 캤을 때 멀리 던질 수 있는 밑밥이 있고 잘 멀리 잘 안 뭉쳐지는 밑밥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간 이상, 요거는 보니까 원투성은 좀 많이 나오네요 얘는, 그죠? 그 다음에 확산성, 확산성은 얘도 잘 퍼진다는 얘기고요. 얘도 잘 퍼진다는 얘기. 그래서 내일은 왜 잘 퍼지는 이 밑밥을 선택을 했냐면 굉장히 많잖아요. 가 보시면 여기도 다 밑밥이고 여기도 다 종류가 한번 와서 가 보시면 이쪽 여러분들 이런 국산 밑밥도 있지만 밑밥의 종류가 여기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죠? 여기도 많죠. 저쪽도 많고. 빵가루, 저것도 이것도 다 밑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밑밥이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쓸 때가 있는 겁니다. 다 쓸 때. 예를 들면 여기는 원투라고 써 있는 거죠. 구례가 일반 뱅에동을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네, 구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뱅에동을 말할 적에 원투 멀리 던질 때 쓰는 거. 그죠? 비중이 아주 작죠. 원투성 엄청 높네요. 그죠? 확산성도 크고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원래 제주도 섬 출조할 적에는 V9을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저희들은 뭔가 틀린 스페셜, 이게 금액이 우리 14,000원인가요? 13,000원에다가 이런 걸 쓰거든요. 그 이유는 보시면 입자가 요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건더기가 좀 들어가 있죠, 확실히. 이래서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는 얘만 뿌리면 잡어분리가 좀 안 돼요. 그죠? 위에만 터져 있으니까 이런 거 쓰면 밑에 있는 좀 큰 뱅에동을 잡을 수가 있어요. 큰 애들이 밑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 스페셜 본인마다 선호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는 다 생각을 해서 내일 할 거에 맞춰서 물때에 맞춰서 이 밑밥을 선정하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선택한 놀이굴에는 내일 물이 안 가는 1물, 그러니까 물이 물때가 1물에서 13물, 그 다음에 15물을 조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그 다음 무시물때 해가지고 13물을 쓰는 지역이 있고 서해 같은 데 13물 써요. 그래서 무시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예. 물이 정말 시간이 멈춘 듯이 안 가는 게 무시. 우리가 13물 때를 쓰거든요, 제주도는. 그래서 1물이 13물, 15물, 그러니까 15물이 조금, 1물이 육지에서 말하는 무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시에 낚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근처는 물이 전혀 안 넣는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섬에서도 본류 때 가까운 데서 겨우 꾸역꾸역 아침에 일찍 가서 약을 해야 물이 좀 흐르는 데서 고기를 좀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끌어와야 되니까 향이 최대한 높은 거. 요거 하나에 우리 9,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네. 만 원인가? 9,000원. 이게 제일 비싼 겁니다. 네. 첨가제 중에서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 9,000원짜리 써도 될 때가 있어요. 물이 잘 갈 때는 굳이 이런 거 안 써도 되는데 내일은 그것도 구례 전용. 굵은 입장을 해서 그 고인물에 사는 일반 뱅에동을 찾는 거. 일반 뱅에동하고 긴꼬리 뱅에동도 밑밥이 또 완전 달라요. 일반 뱅에동하고 긴꼬리 뱅에동. 우리는 일반 뱅에도 여기 생긴 것도 여기 일반 뱅에도입니다. 생긴 것도 맞죠? 그러면 저기 봐보시면 제가 샘플로 잡아놨어요. 보시라고. 저게 일반 뱅에도입니다. 그죠? 얘네들 큰 거. 화면 비춰주세요. 얘네들이 제가 이거를 저희는 그리고 살생을 안 합니다. 우린 낚시는 하지만 살생을 안 해요. 희한한 낚시겠죠. 잡으면 다 놔줍니다. 이렇게 보입다가. 본인이 잡아서 가져가는 것까지 못하죠 저희들이. 근데 우리가 잡은 건 달래도 안 주고 다 놔줘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긴꼬리 하나 있습니다. 네, 긴꼬리 하나 있죠. 네, 네, 네. 아가미에 보시면 네, 검은색 띠가 하나 있고 꼬리가 아주 길어요. 나머지는 구례네요. 일단 내일은 저희들이 이걸 잡으려고 지금 일단 목표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긴꼬리는 볼류성 어종인데 조류가 안 가니까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조금 한정적이에요. 최대한 조류를 가까울 수 있는 한데 희망적인 건 수온이 좀 많이 올랐어요. 19도. 그게 좀 희망적이에요. 수온이 오르면 고기들이 활성화시켜서 활성화돼서 본류에서 지류로 막 돌아다니거든요. 활성화가 좋으면. 그래서 내일은 제일 단점이면 단점인 건 조류가 안 간다. 또 장점이 조금 있는데 좀 수온이 많이 올라갔다. 지금 수온이 잠깐 떨어졌지만 어쨌든 19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뱅에도는 뱅에도면 18도에서 한 19도 그 정도까지 잘 붙어요. 근데 이제 20도가 넘어가면 제주도는 수온이 너무 높으니까 새벽이나 밤에 조금 되지 낮에는 너무 더워서 또 막 기분 대로 먹어요. 자 이제 맨손으로 한
할게요. 저는 보통 맨손으로 잘하거든요. 맨손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크릴은 지금처럼 이렇게 푹 묻혀주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묻혀주냐? 이렇게 잡고 발로 이렇게 눌러놓으면 이 정도가 쫙 제일 좋은 크릴 그 해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녹여도 이 크릴이 녹을 적에 아미노산이 한 번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해동되고 또 올리고 하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 지금 잘 나올 적에 지금 한 거고 사실 이거 내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에 뒤에 보시면 3kg, 크릴 3kg에 V10 한 봉을 넣는 건데 횟수는 100cc 넣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3kg에 한 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수는 1000cc. 그럼 해수는 어떻게 측량하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 봉지를 찢으면 여기다 물을 담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일본 것만 그러고 우리 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해놨죠, 아주. 근데 저는 해수를 잘 안 써요. 아예 해수도 안 넣어요. 1000cc도 안 넣어요, 1리터도.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외국은 3kg 한 봉이 있어요, 일본 애들은. 크릴 하나에 3kg가 딱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에 1kg 200 정도 돼요. 1kg 200. 그래서 요거를 2개 반 또는 뭐 한 3개 하면 좀 많고. 근데 저는 3개를 좀 잡았어요. 왜냐면 결국에 지벌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크릴이거든요. 나머지 파우더라고 하는 이런 브랜딩하는 파우더는 거기에 묻히는데 좀 더 향도 많고 좀 떨어지는 이런 곡물도 들어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결국은 모든 물고기를 끌어들이는 거는 크릴이에요. 크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릴 해동하는 데는 항상 요 정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한 3개를 넣을게요. 이렇게 3개. 지금 해동이 잘 됐죠? 이게 잘 됐다는 거예요. 발로 또 밟으면 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막 푹 익혀도 안 되고 발로 밟으면 약간 부서질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아주 해동이 잘 됐어요. 이렇게 됐죠. 하고 난 다음에 얘를 내일은 좀 제가 커팅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긴 꼬리용과 일반 뱅에동 구례용 밑밥은 달라요. 긴 꼬리는 크릴 대부분 더요. 왜냐면 빠른 조류에서 하기 때문에 이 크릴을 분쇄해보면 다 위에 떠버릴 거 아니에요. 쫙 멀리 형성이 돼요. 근데 우리는 내일은 이제 조류가 안 가니까 땅속에 있는 구멍 안에 있는 구례 일반 뱅에동 잡을 거니까 최대한 얘네들이 천천히 내려가야 되고 입질도 시원하지 않아요. 구례는 아주 내일 한번 해보시겠지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예민한 질을 보이고 일반 뱅, 저 긴꼬리 뱅에도는 그냥 시원하게 줄을 확 가져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민하지 않아요. 얘네들 예민하니까 크릴도 작은 거 써야 되고 내일 바늘도 작은 거 써야 되고 새우도 작은 거 달아야 돼요. 입으로 딱 물고 있거든 얘네들은. 긴꼬리는 딱 잡으면 그냥 바로 채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그냥 물고 딱 가만히 있다가 뭔가 좀 이상하면 입에서 가져오다 바늘을 툭 뺏는 애들이에요. 일반 뱅에도 완전 다르죠. 낚시가 마치 한치랑 무늬 오징어가 완전히 다른 성향을 띈 것처럼 볼류성 어종, 회유성 어종인 긴꼬리 뱅에돔하고 그냥 정착성 어종, 락피쉬랑 비슷한 정착성 어종인 일반 뱅에돔 구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최대한 쪼개주는데 어느 정도 쪼개주느냐. 크릴이 세 조각 정도 나게. 크릴이 세 조각, 여기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대한 잘게. 조금 살얼음 오른 상태로 해야 더 잘 썰어져요. 요 정도가. 오히려 너무 녹으면 지금이 딱 잘 얻어. 잘 해동됐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세 조각 정도 났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좀 조각을 내고 조금 기다리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새우 크릴에서 즙이 나와요. 크릴은 남극에다 잡아가지고 딱 우리가 처음 녹인 거예요. 얘가. 잡아서 급냉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딱 두 번 녹인 겁니다. 그렇죠? 잡고 나서 녹이고 처음 녹인 거죠. 한번 얼리고 나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을 꽤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미끼를 써도 그 깍에 담겨져 있는 초보자들 쓰는 거 있죠. 3,000원, 4,000원. 그건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별을 해서 큰 애들을 선별을 해서 설탱에 잰 거거든요. 안 얼어요. 냉동실에 와도. 그래서 그건 쓰면 안 됩니다. 아미노산이 안 나와요. 향을 딱 맡아보고 이게 아니네 그러면 나와요. 그러니까 조류가 빠르고 덜 예민할 때 활성도가 좋을 때 확 끌고 가지만 그냥 지금처럼 내일은 조금 활성도가 적다고 봐야 돼요. 그럴 때는 미끼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뭐 별 차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새우에는 이 대가리 밑에 인 성분이 있는데 특히 밤에 낚시할 적에 또는 깊은 수심에 낚시할 적에는 형광색 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사라져요. 그렇게 선별해놔서 해동시켜놔서 설탱에 쟤네들은 그래서 무조건 고수들은
절대 이 밑밥 미끼를 그냥 빼서 옆에다 씁니다. 다시 뭐 이렇게 깍을 쓰는 애들은, 미안하죠. 깍을 쓰는 사람들은, 예, 초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모른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아시는 것도, 낚시 10년 한 사람도 그냥 쓴 사람 많아요. 그냥 깍 주세요. 맞죠? 자, 지금 보시면 약간 축처럼 됐죠? 그죠? 수확도 많이 나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파우더를 섞는데, 파우더를 섞는데, 저 같은 경우 요거를 뭐 요렇게, 여기다 찢어도 되고, 네, 잠깐만요. 찢어서, 요거로. 지금 이거 자체가 놀이조법의 근간이 되는 파우더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쓸 적에는, 내일 쓸 적에는 얘네들이, 이 놀이구레라는 얘가 첨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향이 엄청 좋아요. 꼭, 김밥 만들어 먹는 향이에요. 좀 이따 한번 섞어볼게요. 이 향 자체 한번 만져보세요. 김하고 얘는 먹어도 되는 성분이라 그렇게 네, 이게 물 묻히면 완전 김밥입니다. 그 우리 김밥 만들 때 밥 막 묻히잖아요. 딱 그 맛입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넣고 V10을 두 장 그러니까 하나에 제가 두 개 반 세 개 정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 하나 넣고 요거 하는 걸로 선별을 할 건데 내일은 요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요 정도는 좀 모자라요. 요건 한 1시간 반 2시간요. 우리는 한 6시간 해야 되니까 일단은 타는 방법이니까 이렇게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보통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밑밥을 할 때 왜 그러면 해수를 좀 안 넣으려고 하냐. 웬만하면 안 넣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 이유는 이 밑밥이 어느 정도 확산성을 떼야 되거든요. 물에 딱 떨어질 때 쫙 퍼지면서 뭐 굵은 건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연막 효과도 있고 지금 하얀성에는 연막 효과예요. 바늘 좀 안 보이게, 목줄도 안 보이게. 근데 이걸 이미 수분을 물에 들어갔을 때 확 들어와야지 이미 수분을 먹이려면 더 이상 수분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확산성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릴로 최대한 쫀쫀하게 묻혀서 물에 딱 들어갔을 때 수분이 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밑밥에. 그럼 이게 쫙 부드럽게 퍼져요. 근데 이미 물로 해버리면 더 이상 물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러면 덜 퍼져요. 확실히. 얘를 위에 걸 먼저 이렇게 섞어줘요. 파우더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파우더만. 파우더만 이렇게 먼저 섞어줘요. 이것도 골고루 섞어야지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밑밥은 보통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누구한테 시키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합니다. 지금 잘 섞이죠? 크릴 섞어줘요. 이제 자, 이 정도면 크릴 3장이랑 이제 모자르면 제가 하나 정도 더 넣을 거거든요. 이 정도면 잘만 버무리면 물이 없이도 다. 자, 봐보세요. 물이 없이도 밑밥이 만들어져요. 아까 전에 저 한 봉에 세 개 정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물이 없어도. 근데 놀이구레 하나 섞었으니까 하나 정도 더 넣었다고. 나오죠. 우리 윤 코치도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을 거예요. 그죠? 제가 하는 거. 자, 물 없이 이렇게 뭉쳐야 돼요. 이게 지금 오히려 지를 정도로 이 세우로만 해도 해수를 넣지 않아도 봐보시면 이렇게 뭉치잖아요. 이게 지른 거거든요. 이 정도면. 골고루 섞으면 딱 맞을 거예요. 치마 때문에 원래 두 손으로 그냥 해줘야 되는데
크리를 하나. 자, 요 정도만 하면 보통 다 뭉치고 난 다음엔 요렇게 놓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제가 내일 쓸 건데 여기다 빵가루를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왜냐면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냐면 전날 마를 때, 전날 바쁠 적에, 아니면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고기가 유입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물때가. 그런 적에는 이거 만드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올 때가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내리자마자 그 피딩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타임에 딱 걸리면. 내일은 우리가 내리자마자 피딩 타임은 아니에요. 한 4시간 후쯤? 3시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밀가루 만족하듯이 이렇게 놓으면 수분 증발을 맞으니까 내일 정도 하고 미리 탔기 때문에 수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뒤집어주면 딱 맞아요. 밑밥은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끼, 미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일 가셔가지고 그냥 밑밥용 크리를 이렇게 놓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놓고 소금, 우리가 소금을 가져가거든요.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 밑밥용 크기 요거보다 더 작은 반을 써서 요걸로 낚시할 거예요. 근데 볼류를 태울 적에 큰 뱅에돔을 잡을 적에 또 긴구리 뱅에돔이나 참돔 잡을 때는 이게 너무 작아요. 새우가 그럴 때는 그 진공새우라고 하는 거 그거 보통 쓰거나 아니면 선상용 크리를 쓰거든요. 근데 내일은 일반 뱅에돔용이니까 작은 반을 쓸 거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